3억짜리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시세가 6억이래요. 보수적으로 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정확히만 조사하시면 돼요. 시세가 6억이랍니다. 그러면은 3억에 사서 내가 5천을 받든 6억에 팔든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아니면 5천에 받고 있으면서 6억에 팔아도 되고요. 근데 5천 나오는 게 6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평택에 있는 주택인데 주로 이제 미군들 대여해주고 연세 받고 이런 데거든요. 만약에 연세를 받으면은 건물에 따라 좀 다르지만 1년에 한 5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9월 달에 들어오고 얘가 3월 달에 연세를 냈다고 하면 반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실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 원래 주인이나 세입자한테 반을 받지 못하겠죠. 3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3불이요. 네. 네. 그럼 5천은 임차인 입장에서 나갔겠죠. 그리고 임대인은 받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후순일 거예요. 임차인이. 후순이면은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보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안 나가려면 5천만 원을 또 줘야죠, 저한테. 그러니까 뭐 반년이 남았냐, 1년이 남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아예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임대인한테 제가 만약에 이걸 5억에 사기로 했으면은 4억 5천만 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아 매매로? 네. 경매가 아니고 경매는 채무자가 임대인이죠. 그리고 그 미군이 임차인이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뭘 반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 둘만의 계약이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임대인이 채무자이긴 해도 이거를 따질 때는 관련이 전혀 없죠. 거기서 1년치를 받아갔던 10년치를 받아갔던 새로 계약을 하거나 안 하면 내보내거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기존에 어떤 계약을 했고 얼마를 냈고 이런 거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면 부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이런 물건들은 어떠세요? 지금 최저가 2억 6천입니다. 연세 5천이죠.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아 물론 최저가 기준이지만 뭐 감정가까지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감정가가 5억인데 5억이어도 5천이면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들은 걸로 그대로 읊어드린 거고 조금 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두 가지죠. 첫째, 5천이 진짜 나오는지. 그럼 그런 매매 물건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5천이 나오는데 3억 간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조사를 다시 해봤는데 5천 나온다? 그럼 도전부터 하셔야죠. 이것도 이제 같은 평택권인데 앞뒤로 두 차가 나왔어요. 네. 근데 가격이 지금 뭐 최저가 기준으로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라 네. 6억 5천에서 7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한 채? 네. 그럼 뭐 낮게 잡아서 5억이라고만 해도 네. 실제로 10억 드는 건데 네. 그리고 연세 5천도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4천 하면은 8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는 별로 안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얘보다 얘가 더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둘 다 좋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1억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두 채니까. 얘는 5천 나온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얘가 더 싸죠. 같은 5천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채당 뭐 3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얘는 2억 6,600이니까 1억이 더 싸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얘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아마 요게 더 새고 이럴 느낌이 있는데 그건 이제 둘째 치고 3억짜리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시세가 6억이래요. 보수적으로 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정확히만 조사하시면 돼요. 시세가 6억이랍니다. 그러면은 3억에 사서 내가 5천을 받든 6억에 팔든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아니면 5천에 받고 있으면서 6억에 팔아도 되고요. 근데 5천 나오는 게 6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약간 뭔가 과장된 조사를 하신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동네에 빈 땅이 많나 한번 보세요. 빈 땅 엄청 많죠. 월세가 잘 나오면 그 빈 땅에 다 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는 월세를 받으라고 추천을 안 해드려요. 낙찰을 받고 팔아라. 이게 5천 됐다, 4,500 됐다, 4천 됐다. 점점 내 시세 월세는 떨어지거든요. 세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2년 안에 팔면은 세금이 거의 50% 가까이. 네. 그걸 감안하고 이제 입찰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는 거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특별히 카운셀링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세금 무서워서 내가 경매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3억에 남았는데 1억 5천 이렇게 되면 좀 내 손에 잡히는 게 적긴 적어요. 자,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6억 하는 게 3억입니다. 미군 부대든 뭐 새로 들어오는 대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택을 쫙 지면 월세든 연세든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면
새로운 신축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점점 새 걸로 가고 더 좋은 옵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 그걸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 재밌다 하다가 한 5, 6년 후에 보면 별 재미없는 그런 건물이 되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월세가 잘 나오니까 6억인데 5천 가까이가 나온다니까 꾸준히 5천이 나오면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사서 바로 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동산의 사이클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바로 파는 거고 오늘 사서 한 2년 정도 후에 파는 것도 거의 바로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딱 보니까 올해 안에 팔아야 돼. 진짜 말 그대로 바로 팔아야 돼. 이러면 법인으로 들어가세요. 법인은 세금이 10% 또는 20%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아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 한 5년 6년은 계속 월세 받을 수 있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장기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으로 받으세요. 법인은 문제가 있어요. 취득세가 비싸요. 양도세가 싼 대신 법인세가. 개인은 취득세가 싼 대신 양도세가 비싸요. 근데 장기 보유할 것 같으면 양도세가 낮아지니까 취득세도 싸고 양도세도 낮은 개인으로 가시는 거고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이 물건에 한해서예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이번에 사갖고 당장 팔아야 돼 라고 하면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법인으로 들어가시고 그건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투자 가치와 법인 개인은 더 간단하게 해드릴까? 사자마자 팔 거다 법인 한 2년 정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 개인